세계적인 축구 선수였던 데이비드 베컴과 배우 이서진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축구 선수 출신답게 탄탄한 몸매로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배우 이범수의 부인인 이윤진이 데이비드 베컴의 통역을 맡아 능숙한 영어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서진 씨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삼시세끼에서 차가운 도시남자 이미지를 벗고 자급자족의 삶을 체험 중인 이서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서진입니다. 한국의 신사 이서진과 영국의 신사 데이비드 베컴의 만남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오늘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Obviously very handsome. I said this in the interview earlier. But it's, you know, obviously around the world you meet many people and many great people, and it's nice to have someone that is obviously very well respected in what he does in his own field, but obviously that he's very dedicated to this and also is a whiskey drinker. So it means a lot that he's obviously part of this with us. 네, 두 분이 헤이그 클럽 사업가로 변신한 데이비드 베컴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서진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